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봉고라이브 5대 MC 포포에입니다. 오늘은 봉고라이브 5년 만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코이카 코디네이터입니다. 오늘 코이카 코디네이터 사업 담당자님이신 이기환 대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이카 코디네이터 모집 선발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7개 국가의 직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남아시아 7개 국가 복무 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나라들인지?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는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피지, 태국 및 타지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입니다. 오, 다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 예, 복무 네.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국가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전에 봉고라이브에서는 코디네이터를 이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경험하셨던 분은 나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사업 담당자님이 직접 네. 나오신 거는 처음이에요. 왜 이제야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러게요. 저희가 좀 더 빨리 나왔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좀 늦어지게 돼서 이게 좀 시청자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도 모쪼록 이제 코이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빙의해서 다 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이카 코디네이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40여 개 가까운 코이카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종사단원의 원활한 복무활동을 지원을 하고 해외 사무소 프로젝트 현장 관리를 수행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직무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크게 종사단 코디네이터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종사단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종사단 사업의 성과 관리, 역량 개발 관리 등이 있습니다.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개발협력 사업의 섹터 사업 지원 또는 사업 성과 관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게 되면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이제 정규 근무 기간은 1년입니다. 그렇지만 1년 경과 시점에 활동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평가 점수가 70점이 넘으시는 경우에 그리고 동시에 계약 연장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11개월 동안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평가 점수가 이제 되고 본인이 희망하면 최대 한 1년 11개월 정도 가능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혹시 이제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네, 먼저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4단계 전형을 마련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 4단계가 되는 거죠? 너무 네. 많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약간 좀 절차가 있는데요.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서 4단계의 절차를 마련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서 서류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면접 전형 및 적합도 검사. 세 번째 단계는 자격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빙 서류 검토랑 그리고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번째 단계로는 국내 교육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말 그대로 선발 단위별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여기에 이제 경력, 어학, 지원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3배수 이내의 범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 면접 전형과 적합도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면접은 일반 면접, 외국어 면접으로 구분되어 진행이 되고, 면접자 전원은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시기가 도래하기 전 일정 기간에 한해서 적합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와우, 대리님 너무 너무 단계가 많고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적합도 검사 중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뭔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도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코이카라는 조직 그리고 수행할 직무에 대해서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아시는 인적성 검사와 비슷한데요. 이제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부적응성 검사, 임상 요인 검사, 임성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군별 적합도를 테스트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에 적합한 인원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익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인적성 검사와 유사하고 각각의 그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네. 네, 평가를 받는 거 그런 검사도 하는 줄 몰랐는데 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까지 통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서에 작성하셨던 어학 그리고 이력 그리고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서류 검토를 통해서 지원서상 기재된 부분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지원자께서 종전에 근무하셨던 기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레퍼런스 체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체 검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까지 모두 통과하시면 국내 교육에 참여하게 되시는데 국내 교육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파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해외 현지로 출국하시는 날 출국일로부터 코이카 코디네이터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총 4단계로 네, 선발 절차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교육까지 다 듣고 이수를 해야만 이제 정식적으로 코디네이터 자격이 부여되는 거네요. 제가 얘기를 듣기만 해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좀 숨이 차긴 하는데 일단 네. 애초에 필수 자격 요건이 되어야 지원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이카 코디네이터의 기본적인 자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학력 무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범죄 등 약간 4대 범죄 경력자는 저희가 채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경력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어학 성적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인 토익 성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750점 이상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제 조금씩 변동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별 경력 외국어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수 자격 요건부터 너무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무 자체가 이제 봉사단 사업 관리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 사업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코이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경력 사다리 3단계 중에 2단계를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코이카 코디네이터가 되면 주어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당연히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코이카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코이카 정규직원 에 준하는 그런 유사한 그 지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해외 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생필품 구입비, 연차수당 또는 가족수당 등을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약 최소 이제 5천만 원 선에서 이제 최대 7천만 원 선까지의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와우! 수당도 되게 많고 혹시 지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참여해도 되나요? 네. 그 말씀드린 이제 그 필수 자격 요건만 네. 갖추시면은 충분히 이제 지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혜택이 더 있나요? 저희 해외로 나가는 만큼 아무래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 이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을 포함해서 이제 전지 휴가비 그리고 예를 들어 고산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지대 요양 휴가비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보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긴급 이후송 서비스라고 해서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접 국가 또는 네. 한국으로 이송을 시켜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코디님들에게 필요한 좀 디테일한 안전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국가에 따라서 또 다른 휴가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은데요. 코디님들의 직무가 다양하고 그 일이 많은 만큼 또 혜택도 그만큼 네,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좀 대리님께서 함께 같이 소개해 주시고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제 사업 이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만에 저희도 처음 소개해드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 예. 괜찮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말씀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더 풍성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기현 대리님 바로 보내드리지 않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편, 렛츠고! 이름하여 골라봐 밸런스! 게임! 네, 골라봐 밸런스 게임!